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커피를 고기에 양보하세요 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자, 이 커피 럽을 만들어서 등갈비에 발라 이 핏에 구워낼 거거든요. 럽 레시피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또 재밌는 레시피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자, 불을 먼저 붙여둘게요. 이 스모크 온도가 100도가 오를 때까지 기다려 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미국산 등갈비고요. 간단하게 손질해 볼게요. 이게 손질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짜투리 안 이쁜 부분만 손질해 주겠습니다. 이게 엄청 디테일하게 손질하는 버전도 있고 그냥 좀 이렇게 러프하게 가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많이 손질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별로 손질할 게 없다면은 자, 여기서 이 껍데기만 떼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휴지로 잡고 이렇게 떼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젓가락으로 중간에 이렇게 놓고 쑤셔서 떼내는 게 훨씬 쉬워요. 이렇게 이 손가락이 젓가락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놓고 젓가락을 놓고 쭉 잡아 뽑으면은 쉽게 뜯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손질 끝났습니다. 정말 쉽죠? 뭐 손질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뒤에 붙은 막만 제거하시고 바로 럽 바르셔도 됩니다. 자, 이제 럽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금 1, 갈색 설탕 2, 마늘분 1. 요거 코스트코 가면 구하실 수 있어요. 하도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 시즈닝 1, 후추 2, 커피 3. 이 그라인드 된 커피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저는 모카포트를 마셔서 이 모카포트용으로 분쇄된 원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쉐이키 쉐이키. 자, 다음 이 등갈비에 베이비 백립 뭐 또는 로인잎이라고 하죠. 여기에 꿀을 살짝 뿌려줍니다. 뭐 꿀맛 나라고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잘 붙어 있으라고 뿌리는 거예요. 저는 보통 아무것도 안 뿌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커피럽을 솔솔솔. 원래 뼈 쪽에는 많이 안 발라줘도 됩니다. 럽 자체를 일단 이렇게 가볍게 발라주고 나중에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자, 뒷부분도 꿀 살짝만. 이 럽 만들 때 한 테이블스푼 기준으로 만들면은 이 등갈비 딱 두 개를 바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커피럽 바른 로인잎이 되겠죠. 장난 아니죠? 자, 이게 뭐 커피를 바른다고 해서 완성됐을 때 뭐 쓰거나 커피 맛이 많이 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커피 맛은 뭐 거의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커피럽을 왜 바르냐? 커피 맛도 안 나는데 커피럽을 바르게 되면은 확실히 색깔도 정말 이쁘게 나오고 향과 감칠맛? 뭔가 그런 독특한 느낌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뭐 소금, 후추나 파프리카 이런 거에 질렸다면은 이런 거 한번 해봐도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그릴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125도 정도로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를 구울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그릴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3시간이 지나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 텐션으로는 잘 파악하기 힘든데 뼈가 요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호일을 싸면 됩니다. 3시간 구웠고 호일 싸서 2시간 더 굽도록 하겠습니다.
총 5시간이 지났습니다. 보시면은 뼈가 기똥차게 나왔죠. 이렇게. 오 마이 갓. 한 20분 정도 더 말릴 거예요. 조금 더 말리면은 겉에가 육포처럼 조금 질기게, 아니면 조금 이렇게 약간 뻑뻑하게 이런 느낌을 주는데, 저는 무조건 부드러운 것보다 이게 훈제고 훈연이니까 좀 더 그런 좀 질기고 뜯겨지고 이런 러프한 느낌을 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나머지도 따서 넣어 주겠습니다. 한 20분 말렸고요. 보시면은 파크가 장난이 아니죠. 와. 자, 이제 꺼내서 잠깐 네스팅을 할게요. 확실히 커피를 바르니까 큰 차이점 있죠? 뒤로 살짝 돌려서 뼈를 보고. 자, 파크 크러스트 지대로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죽인다. 진짜 맛있다, 이거. 기똥차입니다. 여기에 문추 소스 찍어 먹으면 장난 아니겠죠? 와, 끝났습니다. 드셔보세요. 왜 텍사스인가요? Unbelievable. 아니 너무 영혼 없는 대사 아니에요? 와, 여기 텍사스인가요? 이건 너무 영혼 없는 대사다.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네?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하이톤이 안 나와서 그렇지 장난인데 이런 파크 말도 안 되는 파크예요. 파크. 이게 훈제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냉장 보관하셨다가 중탕하신 뒤에 그냥 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타코나 햄버거처럼 그런 거 안에 맛있게 넣어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문츠 타코 살사 소스를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냉동 아보카도, 그 다음에 뭐 양파, 마늘, 라임, 토마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적양파. 흰 양파는 안 돼요. 적양파가 달큰하고 안 매워서 적양파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넣고 토마토를 뭐 4등분 또는 6등분을 해줍니다. 토마토는 좀 많이 들어가야 돼. 홀토마토 그냥 쓰셔도 되고, 대추토마토 아니면은 뭐 큰 한국식 토마토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대추토마토가 훨씬 맛있기 때문에 달큰하고 대추토마토 사용하시면은 맛있습니다. 그 다음 마늘. 자, 양파랑 토마토는 1대1까지는 아니고 토마토를 조금 더 많이 하는데, 전 양파 비율을 매우 높게 잡아요. 텍사스 바베큐 자체가 약간 느끼할 수 있어서 양파가 좀 많이 들어가야지 훨씬 맛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늘을 다져줍니다. 마늘도 너무 잘게 안 다지고 한 요정도. 그 다음에 라임. 손맛. 라임 한개 전체 다 넣어줄게요. 파슬리. 이게 고수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탈리안 파슬리로 대체해서 드시면은
정말 향긋하고 좀 이국적인 맛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수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이탈리안 파슬리로 대체하시고 고수 드실 수 있는 분들은 고수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쉐이킷 쉐이킷 하면은 거의 끝났고요. 이제 여기서 소금간 살짝 하고 꿀을 살짝만 부어주면은 정말 맛있는 살사 소스 완성입니다. 그냥 이거 이대로 그냥 퍼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살사 완성. 타코 살짝만 구워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바베큐를 했는데 먹다가 남아 부셔서 살코기만 이렇게 바릅니다. 일반 가정에서 바베큐를 너무 많이 해서 남는다 그럼 이런 식으로 데웠다가 자 이렇게 살코기만 부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닦고 위에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자 여기에 금방 만들어둔 살사 소스를 올릴게요. 원래 막 음식점 가면 진짜 찔끔 올려주는데 자기가 만들어서 많이 올려도 되죠. 참고로 저는 가게에서 손님들한테 많이 올려줍니다. 찔끔씩 안 올려줘요. 이렇게 살사 소스 올리고 치즈 그 다음에 이 타코의 핵심인 양파 튀긴 겁니다. 양파 튀긴 거 이게 많이 들어가면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맛있는데 여기다가 문추 소스 문추 소스를 곁들이면 됩니다. 없으면은 그냥 바베큐 소스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맛있어요. 자, 대박이죠? 그러면은 사진 딱 한 판만 찍고 먹어보겠습니다. 자 드십시다. 죽었어. 와. 먼지 잡았다. 와. 따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Cheers. 짠. 와. 와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다. 와 진짜 입안에서 바삭 실수 없다. 와 양파침의 핵심이네. 반칙 와 이거 진짜 타코인데 한 12만원짜리 맛이야. 와 진짜 신선해. 이게 살사가 정말 금방 만들고 금방 다진 생 파슬리도 올라가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건강한 맛이고 양파칩도 핵심인데 이렇게 하면 핫도그 위에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닦고 위에 올려도 기가 막혀버립니다. 진짜 바삭바삭하게 맛. 진짜 맛있다. 말이 안 나. 마지막.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하나 더 해주세요. 커피롭도 한번 해보시면 정말 독특하고 맛있거든요. 한 번쯤 꼭 해보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